여기 선생님들 이런 카드 갖고 받으셨죠? 네. 이 카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애들 수행평가 실무를 보여드리면서 가장 공부 싫어하는 애가 결국 뭘 원한다고 했어요? 스티커를 붙이는 남자고 그랬죠? 걔네들은 촉각을 사랑했어요. 걔네들은 뭔가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걸 해야 돼. 종이 접지를 하든지 아니면 미니북을 만들든지 이래야만 걔네들은 숨을 쉴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. 이렇게 공부가 이래야만 공부가 되는 애들이 있구나. 그럼 손가락을 움직여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바로 카드 맞추기 그거를 한 겁니다. 나요. 응? 어이구야 와우. 예. 맞추기. 응? 단호한데 잠깐만 하는 거 재밌다. 얘네가 축구 뭐 이렇게 정말 공부 정말 싫어하는 애들. 뭐야 뭘 이렇게 감춰. 크기도 중요하지 않냐? 크기 똑같은 크기에 아니다. 아 똑같은 크기 아니겠다. 아 그리 자 선생님들 제가 드린 이게 못 받으신 분 네 여기가 근데 네, 여기 색깔을 두 종류로 했죠? 네 색깔을 한 종류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. 그래서 한쪽에다는 뜻을 쓰고 한쪽에다는 단어를 썼어요.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2분의 1로 줄이는 거. 네? 그리고 활용을 애들이 요즘 애들 컨셉이 뭐라? 재미라고 했죠? 그 게임 같으면 재밌어요.